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단발머리 한지 3일 됐거든요. 라이브를 하는데 시청자분께서 헤어 메이크업 겟 레디 위드미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머리를 하고 화장하는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완전 생얼에서부터 이렇게 변신하는 것까지 쭉 찍어봤는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발머리를 5년 만에 자른 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스타일도 되게 엉성하긴 한데요. 아무튼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같이 영상 볼까요? 렛츠고! 지금은 막 샤워를 하고 나온 상태예요. 완전 생얼. 요즘에는 귀찮아서 씻고 나오면 스킨 대신에 요거 바르거든요. 이거 달바 원래 3개짜리 세트로 된거 선물 받았는데 하나는 다 썼고, 요거는 풀링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름에 주로 썼고요. 요즘엔 요거 발라요. 하이드레이트 솔루션. 이거는 그때 세일할 때산 건데요. 바닐라코 미스 플라워 미스터 허니. 뭔가 되게 꿀 같은 느낌이라서 겨울철에 좋을 줄 알고 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꾸덕거리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앰플이긴 한데요. 약간 조금 묽은 느낌이야. 그리고 요거만 바르고 있으면 나중에 좀 땡기더라고요. 제 건성이거든요. 처음에 좀 끈적끈적거리는데 흡수되고 나면은 뭔가 약간 땡겨요. 그래서 아이크림이나 이런 크림으로 눈가랑 이런 팔자주름 이런 데 조금 더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바르고 그냥 나머지로 그냥 이렇게 적당히 흡수시켜주는. 자, 이제 머리를 말릴 건데요. 짠! 이번 연도 생일 때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다이슨이에요. 이게 지금은 물량이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일쯤에는 물건이 없었대요. 특히 여기 신제품, 파랑 색깔하고 황동 색깔? 이 색깔이 신제품인데요. 백화점에 막 전화해보다가 어떤 한 군데에서 딱 재고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남은 하나 사왔다고 해요. 제가 지금 머리를 단발로 자른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원래 머리 길 때는 이거 썼어요. JMW M3040F. 요게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요거를 오래 썼는데 단발로 자르고 나서는 제가 머리가 숱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요거면 되더라고요. 요 배럴이 이제 신제품인데요. 잔머리 정리하는 거랑 그리고 여기 밑으로 돌리면은 바람 나오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건데 요거면은 머리 말릴 수 있더라고요. 에센스는 그냥 아무거나 쓰는데요. 최근에 쓰는 거는 이건데요. 그 얼마 전에 카카오톡 에러 나면서 쿠폰 같은 거 뿌렸잖아요. 3,000원 쿠폰인가? 그냥 마침 헤어 에센스가 필요하기도 했고, 요게 쿠폰 먹이면 그냥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싶어가지고 요거 샀어요. 근데 되게 리뷰가 많아가지고 놀랬네요. 헤어살롱 클리닉 앰플. 리르 60ml짜리인데요. 이게 두개 해가지고 원래 15,000원인가? 근데 쿠폰 매겨서 조금 싸게 샀는데 이렇게 60ml짜리 두 개가 오더라고요. 근데 써보니까 그냥 그 미장센 있죠? 저 미장센도 얼마 전까지 썼는데 그냥 미장센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냥 뭐 향이 조금 더 좋은 느낌? 제가 좀 코코넛이나 이런 달달한 향을 좋아하는데 얘가 뭔가 코코넛 같은 느낌의 달달한 향이 나가지고 좋아요. 많이 안 바르고 되게 조금 발라요. 이게 긴 머리일 때는 이게 밑에만 바르면 되는데 이게 단발이니까 어떻게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 최대한 끝에만 바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쓸어주는. 코코넛 냄새. 일단 이렇게 한80% 정도 말려줘요. 약간 뭔가 조금 살짝 촉촉한 듯한 느낌이 남아있을 때 원래 긴 머리일 때는 요거 두꺼운 배럴을 썼었는데 지금 이것저것 시도 중이에요. 뭐 인스타 같은데 그런 보니까 단발머리는 이거 이렇게 까슬까슬한 요걸로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긴 머리일 땐 이거 안 썼거든요. 얇은 배럴 써도 될것 같아. 단발머리가 3일째여가지고 늘 하던 루틴이 아니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안 되겠다. 이거 얇은 배럴로 하면은 너무 빠글빠글해진다. 차라리 두꺼운 배럴로.
아이씨, 두꺼운 걸로 하니까 너무 컬이 없고 볼륨만 주네요. 얇은 걸로 다시 할까? 어머, 이상한 것 같은데. 얇은 걸로 해가지고 조금 웨이브를 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남은 거는 이걸로 정리해줘야 돼요. 너무 이상한가? 어떡해. 일단 또 화장을 하면 달라질 거니까 화장을 해볼게요. 원래는 제가 선크림 겸 토너 크림 그거 뭐 다른 거 쓰던 거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거만 쓰고 있어요. 비원츠 피토 글로우 토너 크림. 요거는 업체로부터 선물만 받은 거예요. 이것도 많이는 안 바르고 한 팥? 콩? 콩알만큼? 팥알만큼? 그다음에 컨실러로 다크랑 이렇게 여기 뭐야? 잡티? 잡티만 가려줍니다. 다크가 왜 이렇게 심하지? 어제 좀 늦게 잤거든요? 쿠션은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 2.5 아이보리. 컨실러 좀더 바를게요. 원래 컨실러 한 번만 바르고 그냥 대충 나가는데 오늘따라 촬영하니까 좀 신경 쓰이네. 나머지는 항상 몇 년째 똑같아요. 이거는 다이소 건가? 눈썹. 섀도우는 뭐 하지?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윈터 체크. 그냥 첫 번째 걸로 베이스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걸로 가운데 찍어주고 그게 끝이에요. 대충 이렇게 손으로 아래도 좀 이렇게 살짝. 제가 일본 뷰티 유튜버를 봤더니 손으로 막 쓱쓱쓱 바르는 거예요. 대충 손으로. 하나는 좀 촘촘한 펄이고 얘는 좀 두꺼운 펄인데 촘촘한 펄 먼저 가운데 이렇게 한 번씩 찍어 바르고 두꺼운 펄은 한 번만 이렇게 쓱쓱쓱쓱 약간 이렇게 살짝 블렌딩. 아이라이너는 그냥 올리브영 가가지고 세일하는 거 샀어요. 릴리바이레드 슬림 젤 아이라이너 AM92 PM9. 색깔은 3번 월락 브라운. 이렇게 돌려서 쓰는 펜슬인데요. 저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저 눈꼬리부터 그려요. 얼굴이 좀 처진 느낌이라서 눈꼬리를 좀 올려요. 요 보니까 여기 밑에 눈 따라서 이렇게 연장된 느낌으로 밑을 먼저 그리더라고요. 약간 요렇게. 이렇게 해서 나머지 메꾸기. 약간 요런 느낌? 반대쪽도 이게 눈이 양쪽이 좀 달라가지고 끝에 부분이 다르게 그려져요. 그래서 항상 눈 감았을 때랑 떴을 때 해가지고 너무 차이 안 나게끔. 그다음 아까 그 팔레트에 있던 갈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라인 이게 펜슬이라서 번지거든요. 한번 덧칠해줘. 약간 쌍꺼풀 거더 위쪽까지 약간 이렇게 그냥 덧칠해주는. 발색이 어차피 심한 게 아니라서 대충 이렇게 펜슬 그린 거안 번지게 해주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덧칠해주고요. 그리고 그냥 삼각존도 저는 이걸로 다 칠해버려요. 언더는 어머 이거 다 지워졌는데 릴리바이레드라고 써 있고요. 색깔 다 지워졌어. 뭐라 그래? 살색? 이런 걸로 애교살. 그리고 밑에 애교살 그 라인은 이거 에스쁘아 이거 팔레트 거 쓸게요. 갈색인데 애교살 그리는 엄청 얇은 브러쉬인데요. 삼각존에 좀 닦아주고 한번 그려야 돼. 팔레트로 바로 묻히면은 너무 진해 버리니까 삼각존에 좀 닦아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해야 조금 지워지고 흡수되고 하면서 괜찮더라고요. 뷰러는 시세이도. 오늘 밖에 날씨가 엄청 흐리더라고요. 남쪽엔 눈 내리는 지역도 있던데 저는 흐린 날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흐린 날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우울감이 좀 많은 편이라서 햇빛을 많이 쐬야 되거든요. 그래서 흐린 날을 좀 싫어해요. 이거는 페리페라 마스카라. 망했어.
속눈썹이 제가 잘 처지는 편인데 뷰러를 덜 찍고 했더니 바싹 안 올라갔어. 그쵸? 아니 근데 또 머리가 또 왜 짝짝이가 됐냐? 아닌가? 양쪽이 너무 다른데? 아 스트레스요. 원래 단발머리이신 분들 컬이 이렇게 원래 양쪽이 다른가요? 요즘에는 치크는 비바이 바닐라 치어 그라데이션 치크 1번 바이올렛 홀릭 요거 쓰는데요. 이렇게 눈가 쪽에 많이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여기 일본식 중국식인가? 이렇게 눈가 쪽으로 해가지고 얼굴이 제가 기니까 절대 밑으로 안 내려오고 최대한 위에서 끝나는데 여기 눈가 쪽으로 주로 요즘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생기있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이런 느낌. 햇빛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머 립을 안 발랐네. 립은 이거 좀 오래된 거긴 한데요. 스톤브릭. 스톤브릭 없어졌죠. 코랄 버스트 301. 코랄인데 형광 같은. 이게 약간 중안부 짧아 보이려면 입술을 좀 위에까지 이렇게 블렌딩 하라고 그러던데. 맞죠? 완성! 한 80-90% 정도 말린 다음에 섹션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편하게 할 땐 이게 짱이더라고요. 열은 3단계나 2단계? 3단계. 세기는 한 2단계? 열은 2단계로만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계속 이렇게 다 해주면 돼요. 솔직히 저는 다이슨만으로 끝을 내지 못하겠고요. 이렇게 앞머리나 이런 데는 그냥 일반 드라이기로 조금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완성입니다. 마무리 에센스. 끝!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